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8과입니다. 여러분 먼저 28과 1강에서는 부의, 을, 때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N 중에서를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먼저 본문을 들어봅시다.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운동하러 가요. 아,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해요. 저는 운동 중에서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세실 씨와 에릭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부의 을대를 공부해요. 자, 세실 씨와 에릭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운동하러 가요. 여러분, 여기에 으러 가다는 공부했어요. 맞아요? 자, 오늘은 여기 을 때, 힘들 때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 봐요? 좋아요? 자, 선생님도 영화를 봐요? 아주 좋아해요. 보통 영화를 어디에서 봐요? 영화관에서 봐요. 선생님도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요.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영화만 봐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영화만 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뭘 해요? 맞아요. 지금 같이 팝콘을 먹어요. 남자와 여자가 영화관에서 음료수를 마셔요. 그리고 팝콘을 먹어요. 언제 먹어요? 영화 전에 먹어요? 영화 후에 먹어요? 아니에요. 영화가 해요? 그때 먹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화를 봐요. 그때 팝콘을 먹어요. 이것을 우리는 을때, 이 을때를 써요 이야기해요.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또 여러분은 영화를 봐요? 그때 뭐 해요? 자, 영화를 봐요? 그때 이번에는 음료수를, 그쵸, 음료수는 마시다죠. 자, 마셔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 영화를 보다 때예요. 맞아요? 영화를 보다 때, 영화를 볼 때 음료수를 마셔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영화를 볼 때 뭘 해요? 영화만 봐요? 또? 맞아요. 영화를 볼 때 친구하고 조금 이야기도 해요. 맞아요. 팝콘도 먹어요. 또 영화를 볼 때 음료수도 마셔요. 영화를 볼 때 햄버거? 그래요. 햄버거도 먹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배우는 을 때는 앞에 행동, 또 앞에 상황, 앞에 것을 해요. 그때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밥을 먹어요. 그때 뭘 해요? 여러분은 밥을 먹어요. 그때 뭘 해요? 밥을 먹을 때 뭘 해요?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먹다 하고 그때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을때 먹다와 을때가 만났어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해요. 밥을 먹을 때 뭘 해요?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 요즘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들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학생 식당에 가요? 학생 식당에도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동네에 식당에 가보세요. 그럼 식당에서 혼자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을 때 뭘 해요? 휴대폰을 봐요. 자, 밥을 먹을 때 뭘 해요? 밥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밥을 먹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자,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들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해요. 언제 생일이에요? 또 생일이 언제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야기해요. 뭐 2월 19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언제가 있어요? 그것은 때예요. 그때. 그래서 언제 음악을 들어요? 언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가 뭐예요? 맞아요. 언제예요?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들어요? 샤워를 할 때 음악을 들어요. 괜찮아요. 또 자전거를 타다 그때 어떻게 말해요? 자전거를 탈 때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자 여기서도 밥을 먹어요. 그때 음악을 들어요. 전에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이것을 공부해요. 먹다와 만타가 있어요. 먹다와 만타는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을 때. 그래서 우리 먹다는 먹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을 거예요.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만타를 한번 써봐요. 자, 만타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 을, 때.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은 좋은 일? 좋은 일이 많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은 요즘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을 때 뭘 해요? 친구하고 파티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좋은 일이 많을 때 또 가다 싸다. 가다 싸다는 뭐예요, 여러분? 받침이 없어요. 그렇죠? 받침이 없으면 보통. 맞아요. 여러분이 을 거예요. 그때 배웠어요. 어떻게? 리을 때. 그래서 가다는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자, 가다는 어떻게 할까요? 갈 때, 싸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쌀 때. 이렇게 써요. 자, 멀다와 놀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받침 리을이 있죠. 우리 받침 리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때, 때? 어떻게 해요? 뭘 그냥 때 이렇게 쓰죠. 선생님이 이 앞에 설명할 때
왜 이렇게 되어 이야기했어요? 앞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멀다에서 받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을 때. 그런데 여기에 리을과 여기에 으가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맞아요. 둘 다 가버려요. 사라져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멀 때. 그래서 그냥 부의 때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듣다 걷다는 받침 디귿이네요. 하지만 모두, 모두는 아니에요. 자, 듣다 걷다, 그리고 이 단어도 많이 쓰죠. 묻다. 듣다 걷다 묻다 이런 단어는 어떻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듣다 어떻게 써요? 들을 때 이렇게 쓰죠. 자, 쉽다 맵다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비읍이에요. 그러면 비읍 받침이 우가 돼서 쉽다 어떻게 쉬울 때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잘 공부했어요. 한번 확인해요. 덥다 어떻게 말해요? 더 받침 비읍 우 맞아요? 그 다음 리을 때 그래서 더울 때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럼 묻다는 선생님이 아까 묻다 썼어요. 기억나요? 어떻게 해요? 물을 대해. 왜요? 디귿이 리을로 변해요. 그리고 플러스 을 때. 맞아요? 그래서 물을 거예요. 이때도 배웠어요. 물을 때. 그 다음 공부하다. 공부 받침이 없어요. 할 때. 여러분은 공부할 때 보통 뭐예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할 때 라디오를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 있다. 있다는 받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을 때. 있을 때. 자, 그 다음 아프다. 아프다도 받침이 없어요. 아플 때. 맞아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슬퍼요? 보통 아플 때. 맞아요? 선생님도 아플 때 옆에 부모님이 없어요. 또 친구가 없어요. 그럼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아플 때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요. 봐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맞아요. 어제, 뭐 지난주, 또 작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을 해요. 또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때 항상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기분이 좋을 때 뭘 해요? 자, 기분이 여러분 좋아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해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때 뭘 해요? 말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을대를 이해했어요? 선생님은 생각해요. 우리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 공부 하다 싫다. 여러분. 지금 V와 V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V가 있네요. 있다, 없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하다 싫다를 같이 만들어요. 하기 싫다. 무엇을 하기 싫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싫다. 때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싫다. 그때. 그럼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이렇게 되죠. 하기 싫을 때, 그다음 있다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공부하다 때 한국 노래 듣다. 어떻게 말해요? 우리 이거 아까도 우리 연습했어요, 한번.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부하다 때 받침이 없어요. 공부할 때 한국 노래를 들어요. 맞아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공부할 때 한국 노래를 들어요. 자, 그다음 너무 피곤하다. 학교 가다 싫다. 가다 싫다? 어떻게 해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때, 있다. 이것은 보기하고 비슷해요. 그럼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어디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 가다가 있네요. 장소. 장소 가다. 뭐예요? 애죠, 애. 학교에 가다. 자, 너무 피곤하다. 저건 뭐예요? 맞아요. 피곤해서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문장이 더 좋아요.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그 친구 나 힘들다 때. 나 힘들다 때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맞아요? 여러분, 나가, 이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써요. 자,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힘들 때.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힘들 때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잘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 대화를 만들어 봐요. 여자 입에서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나쁘다, 무엇을 하다. 자, 어떻게 질문해요? 기분이 나쁘다, 을 때, 받침이 없어요. 기분이, 나쁠 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다 괜찮아요. 기분이 나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나쁠 때 무엇을 해요? 대답하세요. 자, 그다음 학교에 가다. 어떻게 가다? 자, 어떻게 말해요? 학교에 갈때 어떻게 가요? 학교에 갈때 어떻게 가요? 자, 어떻게 가요, 여러분? 걸어서, 또, 버스로, 지하철로, 맞아요? 자, 학교에 갈때이 사람은, 걸어서 가요. 이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가족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다? 여러분도 가족 보고 싶어요? 옆에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하고 멀리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보고 싶어요. 가족이 보고 싶다 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진을 봐요? 또,
스카이프? 그래요. 또 전화? 그래요. 자,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해요. 자, 그다음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에 언제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선생님은 여러분 그 따뜻한 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을 때예요, 을 때. 자, 언제 택시를 탑니까? 여러분 언제 택시를 타요? 여기에 또 언제가 있어요. 언제 택시를 탑니까? 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그때 택시를 탑니다. 어떻게 말해요? 시간이 없을 때 택시를 탑니다. 선생님은 언제 택시를 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아마 뭐올 거예요. 선생님은 비가 올때 택시를 타요. 비가 와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비가 올때 택시를 탑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엄마, 그래서 어머니 맞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몸이 아프다. 어떻게 말해요? 몸이 아프다 때 아플 때 엄마가 보고 싶어요. 또 언제 고향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향이 없어요? 그럼 언제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 어떻게 말해요? 고향 음식이 먹고 받침이 있어요? 을 때.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언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자, 시험 공부하다? 이 사람은 지금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언제 힘들어요? 시험 공부를 할때 제일 힘들어요. 이 제일. 제일은 맞아요. 가장 위에 있어요. 위에. 자,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도 학생 때, 시험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화이팅! 자, 마지막! 학교에 와요 때, 학교에 올 때, 지하철 안에서 뭘 해요? 여러분, 한국 외국어대학교 앞에 외대암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하철로 학교에 와요. 자, 보통 학교에 올때 지하철 안에서 뭘 해요, 여러분? 자, 음악을 듣다 어떻게 말해요? 학교에 올때 그대로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부의 을 때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요?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부의 을 때를 사용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강입니다. 여러분, 1강 부의 을때잘 공부했어요? 꼭 복습하고 2강을 들으세요. 자, 2강은 N 중에서예요. 자, N 중에서 우리 같이 시작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질문은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자,
여기에 중에서가 있어요. 자,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생각해요. 그리고 말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비빔밥을 좋아해요. 또 삼계탕을 좋아해요. 불고기를 좋아해요. 찜닭? 찜닭을 좋아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피자. 피자를 좋아해요.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이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안 돼요. 왜? 자, 오늘 질문은 한국 음식 중에서예요. 중에서 앞에 한국 음식이 있어요. 한국 음식이 N이에요. noun. 자,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한국 음식이에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피자는 여러분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질문과 다른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저는 삼계탕을 좋아해요. 왜? 삼계탕은 한국 음식이에요. 맞아요? 또 저는 뭐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아요. 자, 한국 음식 중에서 자, 그럼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요.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왜? 햄버거는 이 N 중에서 이 한국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햄버거는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한국 음식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과일 좋아해요?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또 수박을 제일 좋아해요. 또 포도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파, 파. 저는 파를 제일 좋아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중에서가 있어요. 중에서 앞에 noun. noun이 뭐예요? 과일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과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해요. 또 저는 수박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파는 과일이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로 말해요. 과일을 말해요. 자, 이번에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농구죠, 농구. 농구. 이 사람은 뭐 해요, 여러분? 이 운동. 배구예요, 배구. 배구.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농구와 배구 중에서 어느 운동을 더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농구와 배구를 좋아해요? 이 농구와 배구 중에서 어느 운동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야구를 하고 싶어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질문은 농구와
배구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농구와 배구 뒤에 뭐가 있어요? 중에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해요. 하나, 뭐, 농구, 배구. 어떻게 말해요? 저는 농구보다, 자, 농배구 아니에요. 배구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농구보다 배구를 더 하고 싶어요. 자, 무엇을 하고 싶어요? 배구죠, 배구.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보다 더 배웠어요. 이 사람은 농구보다 배구를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선생님은 배구보다 농구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농구와 배구 중에서. 자, 중에서가 있어요. 그럼 이 N에서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N 중에서예요. 자, 그럼 이런 문장 중에서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먼저 N1하고 N2 중에서.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농구, 배구. 맞아요? 중에서 그 뒤에 이 어느가 와요. 어느. 여러분 어느는 앞에서 김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어요. 어느를 언제 사용해요? 맞아요. 지금 봐요. 하나 둘 있어요. 어느. 맞아요? 자, 어느 과일, 어느 음식. 자, 이 사람이 말했어요. 농구, 배구. 자, 어느 운동, 운동이 좋아요. 여기서는 뭐 어느 과일, 또 어느 음식, 어느 운동. 이렇게 써요. 자, 한국 드라마 하고. 그럼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뭐예요, 지금? N1이죠. N1. 그 다음 미국 드라마. 여러분 미국 드라마 알아요? 미국 드라마 중에서.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하고 미국 드라마 중에서 어느, 자, 이 뒤에 어느가 와요. 어느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느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선생님의 질문은 N1과 N2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이 두 가지에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중에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N 중에서. 자, N 중에서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는? 여기에는 어느예요. 하지만 N 중에서 뒤에는 무슨 과일, 무슨 운동, 무슨 음식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뭐 제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과일 중에서 어느 과일, 무슨 과일? 그렇죠.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또, 여기에 뭐 음식? 음식 중에서 어떻게? 어느 음식,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문장을 볼까요?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세 개 중에서 이 말은 쓰지 않아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 개 중에서 뭐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사람 중에서 누가 좋아요? 이렇게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중에서 사람 중에서는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N 중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기를 해요. 또 말하기를 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형을 꼭 기억하세요. N1하고 N2 중에서 뒤에는 어느, 또 N 중에서 뒤에는 무슨을 많이 써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연습 문제를 볼까요? 자, 딩팅 셋실 지영 씨가 있네요. 자, 선생님이 사람 중에서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말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팅팅 셋실 지영, 그럼 어떻게 말해요? 세 명의 친구, 그래서 세 친구 이렇게 말해요. 자, 세 친구 중에서 누가, 자, 누가는, 선생님 이거 누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배웠어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누가를 써요. 맞아요? 자, 누가 제일 키가 커요? 자, 선생님이 키가 제일 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팅팅과 셋실 지영, 세 친구 중에서 이미 이 사람만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기에 선생님이 촉!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지금 셋실, 세 친구 중에서 누구예요? 셋실 씨죠. 셋실 씨가 제일 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 친구 중에서 누가 제일 키가 작아요? 여러분? 맞아요. 팅팅 씨죠? 팅팅 씨. 팅팅 씨가, 자, 세 친구 중에서 팅팅 씨가 제일 키가 작아요.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있어요. 자, 세 개 중에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지도 배웠어요. 그때 세계? 그럼 세계 중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라, 세 나라,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있어요. 이렇게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커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커요? 맞아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커요.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이 제일 커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계절. 계절이에요. 그런데 계절이 몇 개? 네 개. 사계절이네요. 사계절 중에서, 자, 어느 계절이 제일 더워요? 자, 여기에서 어느가 있어요. 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더워요? 여러분, 어느 계절이 제일 더워요? 사계절 중에서 봄이죠, 봄. 중에서 봄이 제일, 여름이네요. 미안해요. 여름이 제일 더워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추워요? 맞아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제일 추워요. 이번에는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좋아요? 선생님은 사계절 중에서 이 가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삼계탕, 물냉면, 비빔밥, 떡국. 자, 이 음식을 여러분은 지금 봐요, 안 봐요? 봐요. 맞아요? 지금 이거 다 봐요. 자, 이 음식 중에서 어느 음식이 제일 매워요? 여러분 삼계탕, 물냉면, 비빔밥, 떡국 다 알아요? 자, 어느 음식이 제일 매워요? 이 음식 중에서 이 비빔밥이 제일 매워요. 비빔밥에 고추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워요. 비빔밥이 제일 매워요. 자, 한국어, 가나다라, ABCD 이거는 영어. 한국어와 영어 중에서, 여기에 중에서. 자, 하나, 둘, 그 다음 여기 뭐예요, 그럼? N1, N2, 어느, 그쵸? 어느, 언어. 이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언어가 더 배우기 쉬워요. 여러분, 기 쉽다. 여러분, 배우기 쉽다.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배우기 쉬워요. 그럼 한국어가 쉬워요? 영어가 쉬워요? 맞아요. 한국어가 쉬워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국어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자, 대화를 만들어 볼게요. 한국어 쓰기와 또 듣기. 그럼 이게 N1, N2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워요? 쓰기 어려워요? 듣기 어려워요? 자, 저는 한국어 쓰기가 듣기보다 더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은 쓰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쓰기가 어려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저는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가가 질문했어요. 쓰기와 듣기. 쓰기와 듣기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 서울의 유명한 곳 중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요? 또 한국 여행을 해봤어요? 그럼 서울의 유명한 곳 중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유명한 곳 중에서 명동에 가봤어요. 아, 이 사람은 명동에 가봤어요. 또 여러분은 어때요? 남산? 남산에 가봤어요. 또 한강? 한강에 가봤어요. 또 맞아요. 요즘 홍대에 많이 가요. 홍대에 가봤어요. 또 강남? 강남에 가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곳 중에서. 자, 그 다음 이번 생일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그 생일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은 이번 생일에 지갑,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가방을 받았어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지갑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은 이번 생일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자, 운동화가 제일 좋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운동화를 언제 받았어요? 맞아요. 이번 생일 때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버스하고 지하철 중에서 무엇이 더 타고 다니기 편해요? 다니기 편하다. 우리 기 편하다 배웠어요. 맞아요? 기 쉽다, 어렵다. 그리고 기 편하다, 불편하다. 자, 무엇이 더 타고 다니기 편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은 버스. 어떻게 말해요, 그럼?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타고 다니기 편해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어떻게 말해요? 버스가 더 타고 다니기 편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보통 한국에 왔어요 학생들, 한국에 온 학생은 지하철을 좋아해요. 지하철이 아주 편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럼 2강에서 N 중에서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N 중에서 잘 이해했어요? N 중에서는 맞아요. 간단하고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써요, 말해요, 그때. 쓸 때와 말할 때는 조금 틀려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의 V 을 때와 2강의 N 중에서를 열심히 복습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3강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시다. 자, 먼저 말해봅시다. 본문에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단어, 문화. 여러분, 문화 많이 들었어요. 자, 문화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요. 자, 무엇을 사용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릇을 이렇게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릇은 항상 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식사. 밥을 먹다죠? 식사 문화. 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맞아요. 머리를 숙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이 인사는 한국에서 과거부터 했어요. 한국 문화예요. 자, 이 문화, 인사 문화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달라요. 한국의 문화예요. 자, 문화. 그 다음, 다르다. 다르다는 여러분, 선생님이 1강에서 이 옷을 입었어요. 맞아요? 2강에서도 이 옷을 입었어요. 그럼 1강, 2강, 3강 선생님의 옷은? 같아요. 그래서 같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27과 또 26과 그리고 지금 28과 옷이 같아요, 달라요? 맞아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그럼 여러분, 문화 다르다. 한국 문화하고 여러분 나라 문화는 같아요, 달라요? 맞아요. 문화가 달라요. 자, 이번에는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여러분 한글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한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한국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써요. 이거 다 읽어요. 맞아요? 읽어요. 여러분은 한글을 다 읽어요.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이해하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의미, 그 뜻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여러분 선생님 말 이해해요? 맞아요. 이해해요. 왜? 선생님은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 문법. 또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 단어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한국어를 빨리 말해요. 그 사람, 빨리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너무 빨라요. 또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다. 자, 마지막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계속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런 마음, 그쵸? 스트레스.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다.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계속 공부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계속 점점 막 조금 막 화가 조금 나고 막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다예요.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요? 공부?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화, 다르다, 이해하다, 스트레스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말해봅시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누구예요? 세실 씨와 에릭 씨가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8과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운동하러 가요. 아,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해요. 저는 운동 중에서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자, 여러분, 세실 씨와 에릭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자, 여기 누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에릭 씨가 있어요. 에릭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왜요?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에릭 씨는 뭘 해요? 수영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해요? 자, 그럼 우리 이 세실 씨와 에릭 씨의 대화를 따라 읽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시작!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아,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해요? 아,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해요. 저는 운동 중에서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수영을 해요. 저는 운동 중에서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은 운동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세요예요. 따라했어요? 이 시간은 선생님만 따라 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따라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세실 씨와 에릭 씨의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봐요. 자, 먼저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에릭이에요. 자, 생각이 다르다. 아까 에릭 씨는 문화가 다르다였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선생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은 맞아요.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에릭. 시작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생각이 달라서. 다르다, 달라서. 시작.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생각이 달라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자, 음식을 먹다, 음식을 먹으러 가요. 시작. 음식을 먹으러 가요. 아, 그래요? 무슨 음식을 먹어요? 고향 음식이죠. 고향 음식. 저는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할까요? 그쵸. 고향 음식. 자, 시작. 고향 음식을 먹어요. 저는 음식 중에서 고향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실, 선생님이 에릭이에요. 자, 시작.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자, 어때요? 선생님은 음식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서 재미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음식이 달라서 가끔 먹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자, 영화를 보러 가요. 여러분은? 아, 그래요? 무슨 영화를 봐요? 자, 무슨 영화를 봐요, 선생님은 지금? 코미디 영화를 봐요. 자, 영화를 봐요. 여기에 코미디 영화예요. 여기 코미디 영화를 봐요. 저는 영화 중에서 코미디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자, 선생님하고 이야기 잘했어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꼭 이야기하세요. 자, 그럼 우리 듣기를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듣기를 같이 공부해요. 자,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기자예요. 기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자르갈이에요. 자르갈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기자가 자르갈 씨를 인터뷰할 거예요. 우리는 그 인터뷰를 잘 들어요. 그리고 메모를 해요. 이번 듣기는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중요한 곳을 꼭 메모하세요. 자, 오늘 메모는 기자의 질문이에요. 이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해요? 잘 들으세요. 자, 선생님도 쓸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요. 들을 때 쓰세요. 자,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외대 방송국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며칠 후에 시험이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 후에도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해요. 집에 오면 보통 10시예요.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럼 한국과 고향의 문화가 달라서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화가 달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도 들을 때 메모했어요? 선생님은 들을 때 메모했어요. 메모는 길게 써요?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메모해요. 자, 기자의 질문. 한국 생활?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국 생활 어때요? 또 두 번째 질문. 힘들지 않아요? 한국 생활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맞아요. 책에 있어요. 밑줄 또 네모 안에 쓰세요. 듣고 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대 방송국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네, 괜찮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1번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여기 쓰세요. 며칠 후에 시험이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 후에도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해요. 집에 오면 보통 10시예요. 자, 시험이 있어서 좀 지내다 앞에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바쁘다, 바쁘게 지내요. 바쁘게 살아요. 그 다음 집에 오면, 우리 음연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때는 집에 오면 보통 10시예요. 여러분은 집에 오면 보통 몇 시예요? 또 여러분은 집에 가면 보통 몇 시예요? 맞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자, 그 다음 또 쓰세요.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럼 한국과 고향의 문화가 달라서 힘들지 않습니까? 자, 뭐가 달라서 힘들지 않습니까요? 뭐 한국 고향. 자, 한국과 뭐예요? 고향의 문화죠. 문화가 달라서. 자, 그 다음 또 쓰세요. 처음에는 문화가 달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실수예요. 여러분, 실수는 뭐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싫어요. 그래서 자, 이건 실수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마음, 여러분을 하고 싶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선생님은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선생님이 계획이 없었어. 이건 실수. 하지만 계획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수 많이 해요? 선생님은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실수.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요.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자, 실수.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있을 때 배웠어요. 맞아요?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썼어요?
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써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다시 들어요. 그리고 써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MP3 파일을 들으세요.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자 기자, 여러분이 자르갈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외대방송국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며칠 후에 시험이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 후에도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해요. 집에 오면 보통 10시예요.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럼 한국과 고향의 문화가 달라서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화가 달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같이 꼭 연습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 봐요.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남자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거는 X. 친구들은 남자를 많이 도와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힘들 때는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남자는 며칠 전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요. 남자는 수업 후에 집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답은 2번, 친구들은 남자를 많이 도와줍니다. 예요. 여러분, 28과에서 부의 을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N 중에서도 공부했어요. 28과를 다시 봐요. 그리고 꼭 을대와 중에서를 복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다음 과에서 만나요.